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너무 더운, 근데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다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옷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뭐 바람막이, 바바리 코트, 여러 가지 만들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을 내 시리즈 1탄으로 요즘에는 뭔가 간절기라고 하죠. 약간 낮에는 덥고 오전하고 오후에는 좀 서늘해. 그래서 뭔가 걸칠 수 있는 바람막이 잠바를 가지고 왔어요. 잠바를 제가 웬만해서 잘 안 해요. 잠바가 그렇게 예쁜 게 없는데 요 잠바가 핏이 너무 예뻐요. 핏이 예쁘고 허리 부분을 딱 고무줄로 해서 배가 안 나와 보여요. 배가 안 나오면서 날씬해 보이는 바람막이 잠바를 가지고 왔어요. 원단 소재는 바람막이에서 많이 쓰는 나일론 소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을 보면은 후드가 있어요. 후드를 딱 만들었어요. 오래간만에 후드 뜨는 거 패턴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매는 레글런 소매예요. 레글런 소매인데 요게 있어요. 돌만 슬리브, 이제 돌만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오리처럼 뜨는 이 돌만 슬리브에 여기만 끊어서 사용하는 게 야구점퍼식이라고 하면은 야구점퍼식은 뭐냐면 여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각도로 패턴을 떠났다 보니까 이렇게 차렷하면 여기가 한복처럼 여기가 많이 남아서 오늘은 레귤러처럼 여기 쉬면서 뜨면서도 여기까지 다트 처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다트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많이 안 남아요. 저는 이게 돌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많이 안 남고 웨이트 포켓 하나 살포시 하나 넣어줬어요. 뭔가 주머니 넣어야지 되죠. 주머니에 뭔가를 넣을 수 있도록 웨이트 포켓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는 밴드로 처리했어요. 밑하고 소매 부분에는 2cm짜리 밴드 처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와우. 앞에 부분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달 수 있는 지퍼, 오픈 지퍼로 하나 싹 넣어줬어요. 안에 부분도 이렇게 주머니 부분이나 이런 데 바이어스 그냥 처리, 오버록 없는 분들 바이어스 처리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목 부분에다 끈 하나 넣어서 난 쭉 조이면서 입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점프는 뭔가 젊은 층에도 괜찮고 약간 나이가 있어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예요. 자, 이렇게 예쁜 점퍼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입으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사람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패턴을 한번 떠볼 거예요. 자, 그럼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 바람막이 점퍼를 한번 패턴을 떠볼게요.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다? 아,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구만 라고 할 것 같은데 적당히 어려운 우리 레글런으로 된 점퍼 한번 패턴 떠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 그럼 뭐였죠? 기장. 기장을 놓을 거예요. 기장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을게요. 기장을 놓는데 기장은 58cm 정도 놔볼게요. 기장은 58cm 정도 딱 놓으면 이게 골반 정도에 딱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다 보면 살짝 올라가요. 이 밴드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면은 그 약간 볼륨감이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뚱뚱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바람막이 점퍼예요. 자, 기장을 놓을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기본 원형을 이제 딱 놓고 뜨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기본 원형도 한번 뜨면서 갈게요. 여러분들은 기본 원형을 놓으시면 돼요. 뒷목점에 맞춰서 자기가 입는 원형을 놓고 뜨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원형을 직접 뜨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깨 나가고요. 2cm 내리고 2분의 어깨 나가고 자, 이렇게 어깨 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자, 진동, 기본 진동 있죠? 원형 진동이 자, 원형 진동 22cm 정도가 돼요. 5 사이즈 제가 기준으로 뜯고 있어요. 자, 허리 부분은 38cm 등 길이 놓으시면 자, 여기 이제 원형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원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형을 놓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 골시, 피파는 골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갈게요. 자, 나갔더니 기본 원형에서 여유를 4cm 정도 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기 어깨로 가는 암홀은 나간 거에 반을 내려주는데 돌만, 레귤러, 드롭 되는 거는 나간 거에 다 내려줘요. 4cm 나갔으니까 4cm를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4cm를 내려주는데 요 어깨를 떠볼게요. 자, 직선하던 데서 계속 직선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8cm 정도 나가고 여기서부터 2cm 정도 내려주고
자, 여기서 8cm 나가요. 자기 어깨선에서 8cm 나가고 2cm를 내려주고 여기서 어깨선 1cm 올라가고 내린 점과 이렇게 연결, 이렇게 쭉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 길이를 딱 놓아주세요. 소매 길이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매 길이를 여기서 소매 길이를 이렇게 놓고 자, 소매 길이를 놓고 소매 통, 여기 소매 둘레를 우리가 보통 뒷판을 한 18cm 정도 놓을 거거든요. 뒷판을 18cm 정도, 여기 밴드로 해가지고 조일 거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그러니까 여유 있게끔 나갈 수 있도록 18cm, 뒷부분에 18cm 정도를 놓았고요. 기장, 소매 기장을, 자기 될 소매 기장을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자기 기장을, 소매 기장을 놓는데 너무 길지 않도록 놓으시는 게, 너무 길면 여기 올리면 너무 풍성해지니까.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우리 그 다음에 H라인으로 갈게요. H라인으로 가주시고요. 밑단은 우리가 보통 2cm 고무줄을 넣을 거기 때문에 2cm 고무줄로 이렇게 체크. 고무줄, 여기가 고무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부분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기 암호를 이렇게 반만 그려주세요. 반만. 반만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진동이 얼마 났냐면 26cm가 진동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소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을 넣을 건데, 산은 진동 빼기 8cm. 그러면은 18cm 정도가 나오겠죠. 18cm 정도가 산이 돼요. 여기서부터 18cm 정도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이에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 그리고 8cm를 빼줬어요. 그래서 산을 구한 게 18cm를 놓고, 자, 여기 이렇게 뒷판을 그렸죠. 그러면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똑같이 굴려주세요. 그 다음에 만나는데 크로스도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다 쟀더니 10c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0cm. 이렇게 체크. 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같이 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자, 목도 좀 후드가 달릴 거기 때문에 옆에 부분에 2cm 목을 옆으로 2cm, 자, 밑으로 2cm 정도를 팔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여기서부터의 3등분 하나, 이렇게 3등분에서 첫 번째 등수랑 요렇게 복자를 요렇게 크로스 때 요렇게 만난 데랑 요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여기 부분 요렇게 다트로 이렇게 될 거고, 아마 이제 다트 끝이 여기가 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앞판 뒷판을 여기를 붙여 줄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요렇게 놓으면 뒷판이 다 끝났어요. 앞판 한번 떠 볼게요. 뒷판 뜬 거 위에다가 앞판을 놓고요. 자, 앞에 중심도 여기 지퍼가 그대로기 때문에 중심도 똑바로 맞춰주시고, 밑으로는 2cm 정도 뒷판보다 길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고정. 자, 허리선 같으니까 표시, 옆선 같으니까 표시, 밑에선 같으니까 표시, 옆선 밑으로 1cm 정도만, 밑으로 배불림 1cm 정도만 내서 이렇게 살짝, 너무 내리면 고무줄 달 때, 너무 배불림을 내리면 고무줄 달 때 이렇게 좀 꼬이거든요. 자, 1cm만 내려주시고 여기다가 고무줄 표시가 될 거예요. 고무줄 2cm, 여기가 고무줄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옆에 다트가 안 잡히면 앞길이 등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앞길이도 이렇게 놓을게요. 자, 앞길이 놓고 이렇게 지금 A점 이렇게 프루트 댄드 있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 지퍼 들어갈 거예요. 지퍼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점을 올려서 우리 뒷판 여기 요 끝부분 있죠. 뒷판 끝부분이랑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쭉 맞춰서 올려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정. 그러면 이 뒷판 여기 부분을 똑같이 이제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뒷판을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똑같이 카피를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부분에 와서 여기 부분에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가 어깨선이거든요. 어깨선 여기부터
암호를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반만 굴려주시고, 자, 여기 부분에 보면은 아까 산을 정한 선이 빛이거든요. 여기 산 정한 거 놓고, 자, 이렇게 똑같이 얘도 자를 이렇게 굴려주시고, 만나는데 둘이 크로스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체크. 자, 고기 길이를 쟀더니 9cm. 자, 여기도 9cm 나와가는데 체크. 자, 이렇게 놓고, 아까는 여기 부분, 뒷선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고기랑 지금 여기랑 평행하게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뒷선이 여기 기에 있어요. 그럼 지금 앞에는 여기까지 걷잖아. 여기랑 요선, 뒷선이랑 이렇게 맞게끔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이렇게 평행하게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길이에서 평행하게끔 그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앞에 목도 옆으로 2cm 파고. 앞으로 원래 목에서 얘도 한 2cm 정도 파고. 이렇게 목둘레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옆에 부분에 주머니 하나가 있거든요. 사선 주머니 있는데 밑에서부터 7cm 정도 올라가시고요. 밑에서부터 7cm 올라가 주시고 옆에서부터 7cm 떨어져서 7cm 떨어져서 그럼 여기가 됐죠. 여기서부터 7cm 올라가고 7cm 올라간 다음에 사선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주머니는 한 14cm 정도 주머니 표시해 주시고요. 이 넓이는 2cm 정도 웨이슬 주머니 되니까 2cm 정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주머니 표시를 이렇게 웨이슬 주머니 그리고 아래 속지는 여기서부터 2cm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2cm 내려서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머니까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분을 딱 놓고 여기 첫 번째랑 같이 곡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끝났어요. 근데 후두를 제가 이제 떠볼 건데 이렇게 하면 몸판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거 한번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몸판을 먼저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종이를 좀 남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종이를 요 사이에 구멍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소매가 비칠 거예요. 이 소매도 똑같이 카피. 그리고 옆에 부분도 이렇게 카피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앞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판도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후드도 한번 제가 떠볼게요. 자, 앞판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놓고 목둘레 따내 주시고요. 자, 이제 후드 한번 떠볼 건데요. 앞판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흰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아 주시고 똑바로 이렇게 맞춰서 여기 부분을 똑바로 이렇게 목둘레를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여기 중심선도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자, 중심선과 여기랑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데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빼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던 선하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요 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휘어만 주세요. 후드를 뜨는데 이렇게 오다가 휘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5cm를 체크를 하고 여기서부터 5cm를 또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어깨선을 댈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뒷목을 나갈 거예요. 자, 뒷목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했더니 뒷목이 11cm가 나왔어요. 자, 뒷목이 11cm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도 11cm 체크.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1cm 정도 나가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1cm 나가서 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44cm 정도, 그러니까 여기 목점서부터 이렇게 후드 넓이 이렇게 줄자로 재시면 돼요. 이렇게 쟀더니 44cm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 중심선에서 밑으로 2cm 내려서 여기에 중간 정도랑 같이 곡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곡자를 그려주시고 요 점과 직각을 맞춰서 잘 여기를 직각을 딱 맞춰서 여기랑 직각이 맞죠. 이렇게 직각이 맞게끔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이 맞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각을 맞게끔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 터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 이렇게 터널로 있을 거고, 이 부분에 구멍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cm 정도, 6cm 정도 올라간 데다가 나중에 구멍 하나 해서 끝낼 수 있는 구멍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후드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후드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후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후드까지 뜨시면 돼요. 자, 뒷목 부분은 여기랑 곡자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가 살짝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도 살짝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 자르셨으면 후매를 앞판하고 뒷판하고 옆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도 붙여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트,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고무줄, 밑에 2cm는 고무줄. 자, 여기 고무줄 들어갈 건데 고무줄 넓이는 19cm 고무줄. 자, 그러니까 19cm짜리 고무줄을 요만큼, 고무줄 19cm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cm 고무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cm 고무줄을 넣어주실 거고요. 밑단 둘레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무줄이 한 바퀴 돌아가야 되는 요 고무줄이 필요한데, 자, 밑단 둘레는 고무줄을, 밑단 고무줄을 38cm, 밑단 고무줄을 38cm로 잘라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 딱 떴어요. 봉제는 여러분들 7주 그 봉제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 있어요. 웨이프슬 주머니 만들기, 지퍼 달기 뭐 이런 부분들 다 있으니까 옆에 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을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옷 만들기에 도전해 봅시다. 예쁜 옷들 제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명품 만들기 오셔서 예쁜 옷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패턴이 너무 어려워요 림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밑에다가 무료 패턴 올려놨으니까 받아서 한번 만들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빠는 다음 주에 더 예쁜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